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증시 오랜만에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함께 보시죠. 3대 지수 모두 장중 내내 조금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막판에 급등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대형주들로 구성이 돼 있죠. 막판 급등세로 1% 넘는 상승폭을 쌓아 올리면서 가장 큰 폭의 상승폭을 기록을 해줬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의 경우에는 조금 더 눈치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종목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요. 자, 이번 주는 리밸런싱이 또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그런 만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넷플릭스라던가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이 하락한 반면에 민주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도체 쪽에서는 반 엔비디아 동맹이라고 불리는 UXL 컨소시엄의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띠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간밤에 속보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다리고 있던 소식이었는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꿈을 해소시켜 줄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안고 있었던 세계 국채 지수의 편입 발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불발이 됐고요. 뭐 사실 3월 편입이 된다면 조기 편입이기 때문에 약간 기대 자체는 낮았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3월 편입은 불발됐고, 9월 쪽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분위기고요. 관찰 대상국으로는 여전히 유지한다라는 발표 내용까지 함께 살펴드립니다. 이제 계속되는 국채 입찰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엔 7년물의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상당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작년 10월 이후에 최고의 응찰률을 보여줬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 수익률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이 마감할 즈음에 마감한 직후에 나왔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발언도 함께 짚어드릴 텐데요. 금리 인하에 있어서 서둘 것 없다라는 연준 이사진들의 기존 입장 반복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금 7만 달러 선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7만 달러를 영 돌파해내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돼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 간밤엔 코인베이스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이슈가 있었죠. SEC 소송 각하해달라는 의견을 법원에서 기각하면서 주가도 3.8%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은 반면에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210 달러 선에서 움직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JP모건에서 유가가 100달러 갈것 같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감산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드론 공격까지 계속된다면 유가의 오름세 막을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인데, WTI 원유 선물 간밤에 미국 원유 재고가 생각보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81.35달러 높은 수준에서 마감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민주식 이동과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주라고 불리는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간밤에 14.2%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조정석 아니고 조정설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2.5% 빠지면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골드만삭스 그리고 파이퍼샌들러에서 미국 증시 조정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워낙에 뭐 미국 증시 강세론을 펼쳐왔던 기관이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인도 또는 일본 쪽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수익률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파이퍼샌들러의 경우에는 S&P 500 지수의 경우 현재 수준보다 5에서 10%가량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2.5% 빠졌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신에 지켜볼 만한 종목도 파이퍼샌들러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마이크론이라던가 TSMC 같은 종목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드릴이 다운돼 있어? 이런 노래가 있죠. 지난번에 노래 가사를 썼더니 오앵커님이 노래를 시키시길래 미리 매맞는 심정으로 한번 불러봤습니다. 자, 간밤에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인베스코 솔라 ETF 상품부터 썰런 솔라 엣지, 엔페이지 에너지까지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아직까지 이전의 낙폭을 회복하기까지는 조금 더큰 힘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태양광 관련
관련주들이 올랐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리밸런싱의 영향이 좀 있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과정 속에서 태양광 쪽이 지금 바닥이지 않나라는 인식이 유입된 것도 분명 영향이 있을 텐데요. 미국 내의 이슈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산 셀을 포함한 패널의 경우에는 태양광 건설업체에 세금 공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가 매수세 유입에 더불어서 이런 국내 호재성 이슈, 물론 이건 뭐 상존하고 있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까지 덧붙여지면서 태양광주 쪽에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썰런의 경우에는 4월부터 기존에는 미드캡 섹터에 있었는데 이제는 스몰캡 600으로 이동한다라는 소식도 발표가 됐습니다. 수급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고요. 옐런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에 4월 달에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중국이 현재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차 가격 너무 크게 낮추고 있고 태양광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시장 왜곡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힘을 입어서 물론 크게 미국 내에 있는 태양광 종목 때 영향을 미칠 만한 소식은 아니었습니다만 태양광 이슈로서 한번 체크해 볼 만하고요. 국외의 경우에는 글로벌 에너지 전망 기구인 IEA에서 올해 풍력과 태양광이 원전 쪽보다도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수력 쪽보다도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태양광 쪽에 매수세가 몰리는 분위기를 조금 더 과열시킬 수가 있었고요. 월가에서도 올해 태양광 섹터의 경우에는 재고 처분이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마진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치 함께 내놨습니다.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도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역시 올 한 해 동안의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OCI 홀딩스의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 한미약품의 경영 분쟁과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낙폭이 적긴 합니다만 관련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 이슈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간밤에 주가가 상승이 나왔는데 역시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이다. 지금 많이 빠져있는 종목이다라는 인식이 이 두 기업의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애플은 계속해서 AI 청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에 추가적인 이야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아마존에서 창사 이래 최대 투자금을 넣어서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에 추가 자금 지원할 것이다, 투자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시선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와중에 그렇다면 우리가 엔비디아만큼 오르지 않은 종목이 뭐가 있을까 하는 과정에서 애플과 테슬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거고요. 머스크 CEO의 경우에는 모든 X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생성형 AI 그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놓으면서 이 소식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에 일부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물론 지금 현재 시총 1위고 그동안 주가가 못 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웨드부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아이폰의 순간이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가 내놓은 이야기인데요. 특히 아이폰과 애플 분석에 특화가 되어 있던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 분석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아이폰 하나로 애플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점령을 해왔던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이 아이폰의 순간을 누리게 될 텐데 아직까지 매출에 반영되는 그 순간을 누리지 못한 만큼 우리가 더욱더 마이크로소프트를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AI에 대한 전력 수요 증가로 인해서 원전, 우라늄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고요. 거기다가 전력 기기, 변압기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온 만큼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계속해서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국 증시 오랜만에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장대 양봉룩을 입으셨네요. 예, 우리 시장이 장대 양봉을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김진태님께서 예. 웨드글이 다운돼 있었나요? 네. 사실 그게 노래보다 꼭 짚어주시네요. 원래, 다시 노래보다 원래 댄스가 더 핵심이라고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 보호를 위해서, 안구 보호를 위해서. 예. 사실 제가 그 노래 춤을 잘 알면 제가 이제 댄스를 추면 좋은데 예. 제가 몰라가지고 여기까지 안구 보호를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리 옮겨서 어제 마감된 시장 분위기 들여다보시죠. 자, 양시장 파란불 켜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는 0.07% 약보합권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는 0.5% 하락세를 시현했습니다. 각각 하방 압력을 받게 만든 이유는 코스피에서는 금융주, 코스닥 시장에서는 바이오였습니다. 어제
이 금융주 약세 가능성 미리 짚어드렸습니다. 3월 말은 쪽이 있죠. 배당락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그리고 저기 나와 있는 종목들은 오늘도 배당락 1 예정입니다. 이 6월 말에 배당락이 굉장히 많이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론 배당가만큼 빠지는 게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더기 많은 종목들이 한꺼번에 빠지기 때문에 지수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갈 이슈입니다. 잘 지나보내면 되겠고요. 어제 기관은 보험, 증권, 금융 팔았고 외국인이 금융, 증권 업종 팔았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바이오 약세 때문에 지수가 밀렸는데 그동안 바이오 대장주 투톱이죠. 알테오젠과 HLB가 10%, 9% 이렇게 넘게 빠지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 제약의 합병 무산 가능성에 대한 그 시사하는 발언이 주총에서 나오면서 그 점도 부담이 됐습니다. 매크로 관점으로 볼까요? 매크로는 환율의 부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이 어제 다시 한번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달러당 엔화 가격도 34년 만에 최대치, 최고치를 장중에 찍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원화 가치나 일본의 엔화 가치, 여기에 이제 위엔화 가치까지 달러 대비했을 때 내려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아시아 통화가 약한 흐름을 어제 보였는데요. 그 이유는 크게 어제 두 가지 분석됩니다. 중국은 위엔화를 고시를 장 초반부터 그냥 하고 시작하죠. 거기서는 이제 환을 개입을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제 중국 인민은행에서 오전에 위엔화 절하를 고시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일본이 가세합니다. 일본 우에다 가즈오 BOJ 총리가 당분간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경제를 지지할 거라고 발언을 하면서 엔화의 약세를 일부러 유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 통화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면요. 원화가 같이 이 위엔화와 동조하면서 약한 흐름을 보이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환손실을 입게 되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환율 상황은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환율의 부담을 더할 만한 변수가 좀 남아있는데 최근 유럽은 완화적인 기조로 선회하고 있죠. 미국은 경기가 아주 잘 버텨줍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는 요인을 만들고 있고요.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보면 4월은 배당 시즌입니다. 배당 이제 초고부터 이제 받겠죠. 받으면 외국인들은 일부 우리나라에 재투자를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은 다시 바꿔서 가지고 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환수요가 증가하다 보니 환율의 상방 압력을 가한 패턴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이 높은 수준이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목소리가 증권가에서 많습니다. 다만 그나마 좀 다행이랄까요? 안정을 기대할 만한 변수들은 좀 있습니다. 어제 시장 보면요. 사실 외국인이 사고 싶지 않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현 선물 양시장에서 모두 매수로 대응을 해줬습니다. 어떤 점의 매력을 느낀 걸까?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1분기 실적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는 AI 최대 수혜의 반도체 HBM 가지고 있죠.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외국인들이 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앞으로 이걸 보셔야 하는데 물가와 이 달러의 연동성이 굉장히 높죠. 물가는 결국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금리는 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금요일에 PCE 물가지수 미국에서 발표를 하는데 과연 이제 1분기 강세장 차익 실현 명분이 될지 여부는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들여다보셔야겠고요. 알테오젠 겁니다. 충격에 빠뜨린 아내의 블록딜 이슈. 어제 개장 전에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 내용 바로 실시간으로 방송 중에 체크해드렸습니다. 알테오젠 회장인 박순재 대표의 부인인 정혜선 씨 블록딜 소식이 좀 바로 보도가 됐었고요. 할인율이 9.9%, 거의 할인율 근처에서 어제 종가를 썼습니다.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160만 주, 지분율로 하면 3%인데 시간 외 대량 매도, 블록딜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규모는 원화로 보면 한 3천억 원가량 됩니다. 처분 단가가 19만 7,770원이라고 알려졌죠. 매입 주체 익명의 해외 기관이라고 알려집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슈가 나오면 시장에서는 악재로 보통 인식을 합니다. 최대 주주나 그 오너나 뭐 이 내부자,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주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더 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대량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통 인식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르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RTO젠 주가가 장중에 15.5%까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수습이 굉장히 빨랐죠. 그 시장 우려할 만한 이슈가 일어나지 않을 거고 이거 팔아가지고 우리 막 시세 차익 노리고 그거 아니다. 현금은 안 할 건데 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이오 사업하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수습에 나서면서 낙폭을 조금 만회하며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된 거고요. 할인율 근처에서 마감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는 할인율 적용하면 이제 보합이죠. 그러면 앞으로 알테오젠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SC제형에 대해서 매출 인식, 이익에 대한 인식 기대감, 지금 보고서 나오는 대로 기대감을 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오버행, 아직 락업 물량이 연말에 조금 더 남아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잠시 후에 개장 중계하면서 출연자들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강세 업종 HBM 강했습니다. 반도체 좋았죠. SK하이닉스가 2.6%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런 코멘트를 했죠. 올해 HBM 매출 비중 두 자릿수까지 늘릴 거다. 이런 코멘트하면서 HBM으로 다시 매기가 쏠리면서 HBM 소부장 라인까지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주목을 받았는데 미국의 인디애나주의 SK하이닉스도 한 5조 원 투자해서 패키징 공장 건설할 거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주총에서 이거는 아니다. 부인은 하긴 했습니다. 아직 미확정이라는 부분은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자, 삼성전자 가 맴콘에 참석을 했죠. 그 스폰서 최대 스폰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관련 기사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HBM3E 칩 시연을 하면서 HBM 같이 주목을 받기도 했고 한미반도체는 마이크론의 TC본더 공급 임박 보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회사에서는 아직 부인입니다. 자, 그리고 시간 외거래에선 CXL 테마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엑시콘, 네오셈, TLB죠. 이거는 맴콘에서 삼성전자가 CXL 청사진 예고했던 대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특징주 조금 더 보시면 바이오 일부 추가 상승 보였고요. 개별 기사들이 모멘텀이 됐습니다. 감사 보고서 적정 의견 넘긴 쪽, 예, 금양 넘겼습니다. 그래서 시간 외거래에서 상승했고요. 감사 보고서 제출은 했는데 한정 의견 나왔습니다. 통과 못한 거죠. 알체라가 그러면서 시간 외거래에서 하한가로 내려갔습니다. 주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초전도체하고 로봇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일부 종목 하락했습니다. 자, 강세 업종 다시 좀 재편을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키워드는 순환매와 소외주입니다. 순환매 관점에서 그러니까 그동안 잘 가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죠. 그쪽이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어제 굉장히 강한 시세가 나왔고요. 이슈는 이제 아실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소외주의 반등이라 보자면 가장 컸던 부분이 카지노 화장품입니다. 제주도 방문 해외 관광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보도가 긍정적으로 나오고요. 카지노 면세점 매출액도 잡히고 있는데 긍정적인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움직인 종목들이고요. 해운 강했습니다. 미국의 이제 볼티모어항 입구다리 붕괴되면서 공급망 타격 소식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운임비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운주 상승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요 볼티모어항 입구다리는 미국 내에서 자동차 수송이 가장 많은 교량인데요. 그래서 자동차 공급 비용 증가 우려감이 미국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물류사들은 미국의 동부 해안 쪽, 이제 다른 항구로 물동량을 재배치를 굉장히 빠르게 하고 있어서 복스바겐, 도요타, 포드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요거 심각한 상황 아니다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테마의 그 생명력이 짧을 거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같이 참고해 보셔야겠고요. 반도체 갑니다. 이 커버가 굉장히 재밌어서 인상 깊어서 캡처를 해왔습니다. 다올 투자증권에
반도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라는 제목의 레포트. 굉장히 이제 뎁스 있는 자료, 두꺼운 자료인데요. 핵심만 뽑아서 정리해봤습니다. 수요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두주자인 오픈 AI, 챗봇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영상, 이미지 생성 등 여러 가지로 확장을 하고 있죠. 후발주자들 빅테크 등도 경쟁적으로 개발 하는데 돈 쓰고 출시하는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늘 추가된 소식이죠. 아마 많이 이제 접하셨을 텐데 아마존이 AI 스타트업, 그러니까 요 오픈 AI의 대항마라고 꼽히는 엔트로픽에 3조 7천억 원 투자 추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투자한 것까지 다 합치면 총 5조 원이 넘어가는데 설립 30년 만에 아마존이 외부 투자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그만큼 AI 군비 경쟁 가열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AI에 투자를 하면 뭘 해야 될까요? AI 서비스를 위해서 학습시키고 추론시켜야 합니다. 다 반도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적을 보시면 기간 사이클로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이익을 이번에 넘길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죠. 경기 민감 섹터입니다. 한번 한 2년, 3년 이렇게 올라갔다가 혹한기를 좀 지나가는 그게 반복이 돼 왔는데 과거의 사이클 제일 좋았을 때가 2016년부터 2018년 9개 분기 상승 사이클이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넘어서는 13개 분기까지 나올 거라고 신기록 경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그런 뎁스에 있는 자료였고요. 투자 전략, 그러니까 과거의 사이클 산업에서 관성적인 그 내용에서 탈피해서 이번에는 수요의 확장에 주목을 한다면 최선호주 SK하이닉스, 차선호주 삼성전자 꼽고 있습니다. 물란이의 반란지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거는 네, 내일 좀 짚도록 하죠. 개장 중계하면서 자세한 내용 풀어가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